안녕하세요. 꽝낚시 전문방송 찌리찌리 찌리박이요. 네, 항상 영상을 통해 어떻게 하면 고기를 못 잡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잡은 고기도 놓칠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 항상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 찌리박을 처음 시청하시면서 저놈이 도대체 뭘 잡을지 하고 기대하고 보시고 계신다면 그 기대는 당장 쓰레기통에 쳐넣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그 기대는 실망을 넘어서서 충격과 공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버트! 여기서 충격의 반전의 요소는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5월달이기 때문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 동시에 낚시의 르네상스, 낚시의 황금기이기 때문입니다. 5월은 발로 낚시를 해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제가 만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토끼똥만한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재미나고 유익하고 안전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낚시를 하기에 앞서서 국민의례와 애국가 재창은 뻥이고 간단하게 채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작채비를 만들기 귀찮아서 오늘은 기성채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묶음추 30호를 달아놨고요. 그리고 낚싯대는 저의 청룡 어놀도인 금양피싱 파워타겟2가 오늘도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자, 보십시오. 낚싯대와 낚싯줄의 깔맞춤, 실용성과 패션을 고려하는 센스! 캐스팅을 할 때는 항상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용맹하게 던져야지 됩니다. 야! 네, 지금 기온은 많이 따뜻한 편인데 옌장 맞을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낚싯줄이 날리고 캐스팅을 하면 멀리 날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에이, 젠장. 올 때마다 이래. 아니, 전에 왔을 때보다 입질이 더웠으면 어쩌자는 거야? 어? 미친 거야? 아이씨, 돌겠네. 아니, 이거 꽝 낚시도 하루 이틀이지. 아,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여러분들, 요즘 구독자가 빨리 늘지 않아서 걱정인데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눈에 띄게 아주 대놓고 선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 반경 2m 안에 있는 쓰레기를 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쓰레기, 여기도 쓰레기. 어떡하죠? 너무 많은데? 여기도 쓰레기. 아이씨, 아, 왜 여기다 짱 박아놓는 거야? 아이, 미친놈들. 네, 쓰레기 줍기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아, 저도 낚시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입질. 오, 입질, 입질.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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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안 돼! 걸리면 안 돼! 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에이! 망둥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 망둥이! 뭐야, 이게 망둥이야? 뱀이야? 뭐야? 어메! 오! 뱀 같은 망둥이 잡았습니다! 얘 왜 이렇게 말랐지? 네, 이놈!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잘 모르겠는데요! 제 죄가 뭔가요? 네! 죄를 모른다면 따지도록 하겠다. 에이, 썩 물러가라. 어,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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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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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대박. 어, 대박, 대박입니다. 대박. 보십시오, 쭈꾸미입니다, 쭈꾸미. 여러분, 보십시오. 쭈꾸미입니다. 쭈꾸미 잡았습니다. 원투로 쭈꾸미 잡았습니다. 오, 오, 대박. 와, 제가 작년 가을부터 아주 그냥 이거 한 마리 잡으려고 서해 바다를 누비고 다니면서도 채비만 100만 원어치 잃어버리고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오, 여기서 쭈꾸미를, 오, 대박입니다 오늘. 아, 보십시오. 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이 외계인아, 내 손을 놓거라. 오, 오,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오, 네, 요놈은 제가 집에 가서 라면에 넣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놈, 이 외계인 놈, 지구를 침범하다니.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네 여러분, 좀 전에 쓰레기를 열심히 주셨더니 용왕님이 보시고 선물을 주셨나 봅니다. 빵낚시 전문 방송에서 빵둥이와 쭈꾸미가 웬 말입니까? 아 오늘 대박입니다. 대박. 아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